제일 사랑하는 기능이 라이브 기능입니다. 페이스북 생방송에는 전 수업도 이렇게 했어요. 코로나 이전에 요즘 애들이 페이스북에 꽂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간파를 했어요. 페이스북을 싹 아까 질문 주신 중에 애들이 무기력하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애들이 무기력할 리가 없거든요. 걔네들 쉬는 시간을 보세요. 점심시간을 보세요. 그 무기력을 가장하고 있다. 그럼 얘네들 에너지가 어디냐? 제가 집요하게 추적을 했어요. 그랬더니 얘네들이 페이스북에서 생얼을 노래방 가가지고 생얼을 내밀어 봐. 그래서 와, 됐다. 대박이다. 사실은 이 수업이라는 게 날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. 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끌어내야 되죠.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그 카메라를 갖다 놓는 휴대폰. 그때부터 이제 전부 수업을 그냥 라이브로 해버려요. 몇 년 전이 이게 코로나 이전이 이제 그리고 또 이게 나 이것도 내려받을 수가 있거든요.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니까 내년 수업할 때는 이 이호용이 이거 한 거 가지고 그냥 수업해버려요. 가령 여기서 양지에는 다행히 확진 학생이 없었는데 만약에 확진자 옆구리에만 붙어가도 그 2주 자가격리잖아요. 그럴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별도의 수업을 준비할 필요가 없지. 그냥 걔는 집에서 뭐 봐. 페북 라이브 보는 거고 나는 그냥 애들 수업하는 거고 지금 편하게 가면 없다. 일부러 제가 캠페인 하느라고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죠?